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날렸다. 도메. 지금 약간 애매한 공간에서 계산이 잘못됐죠? 더 올라가야 되나? 나갔어. 캐논을 때렸네. 빨리 박혔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어? 네, 맵에서의 지어요. 맵에서의 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이런 두 마리 넘어가야 돼요? 적극적인 전략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그래. 예, 드론이 단체로 지금은 넘어오면서 그래. 우와. 드론 하나 좀 더 들어왔고요. 예. 헬기가 공격이 가능하고요. 네. 야, 이건 너무 잘 들어왔어요. 네. 한꺼번에 우르르 지금은 넘어왔기 때문에 안 왔어요 지금. 와 이거 이렇게 막네.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넘어갔어. 아니 닥치는 거는 어쨌든 넘기는 데서 괜찮아. 저거는 팔면 두 개 먹는 게 더 이득이야. 괜히 혼자 말렸다 원서치였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원서치 못해가지고 게임 이거 좀 재욱이 형은 많이 말렸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말렸고 여기서 역전하려면 뭔가 변수적인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 이거는 안 그러면 무난한 SH 끝날 수도 있겠다 이 게임. 이상의 그런 자원 손해를 입히고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선화도 그쵸 변수 더 해야 돼요 게임. 이대로 가면 그냥 못 이겨요 어차피. 저글링 센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재욱이 형은 변수는 잘 뒀어 이거는. 준비하고 있는 김명훈 선요. 와 벌써 4회 처리가 되네. 와 너무 부자야. 미쳤어 저거 째지는 거. 와우 여기는 진짜 잘 들어갔네. 일단은 공격 병력은 많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고 게다가 아무래도 이 상대방의 드론 펌핑 그 따를 수밖에. 자 이런 거 다크야? 어느 정도 이 발질? 아, 명훈이 형이 이맵에서 노스파를 많이 했나 보네. 우위를 지금 보여요. 순서 살짝 바꿨네요. 그러니까 아둔하고 스타게이트 순서를 바꾼 거야 이거는. 포지 돌려가 상대방에게 조스타 주고 야 그 이후로 준비한. 와 근데 노스파거든요 이거. 스타게이트. 어 그래도 컷을 안 뽑는 판단은 나이스다. 재혁이 형은 오버로드를 많이. 와 명훈이 형 대처가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는. 아우리 꿈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질럿들이 얼마나 생존하면서 상대. 근데 안 뽑는 판단은 좋아. 안 뽑는 판단은 좋아 보여. 영호반 스폰요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괜찮다 하나. 이걸로 보고 이제 뽑으려고. 질럿 보여주면서 갑자기 커디어들이 단체로 나왔을 때 상대방이 뭐 스쿼디 위주 그거야. 재욱이 형도 스쿼지가 안 보이니까 아는 거야. 잡아먹을 것이라도 일단 있기 때문에 사실 와 힘들어.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이 등장하는 시점이면은 상대방의 히드라가 엄청 커. 근데 지금 숫자 꽤 많고요. 네. 그래도 캐논 잘 지었어요. 히드라의 양을 보고 아예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돼. 저거 충분하게 안 들어가도 돼. 돌리는 거 돌리다가는 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캐논 두 줄을 건설을 해. 포지만 깨져도 이게 타이트플로에서 조금 한 타이밍으로 우선 버텨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은 한 것 같아요. 자 바로 두 개 질럿 나와 있는 병력은 달리고 있는데요. 김명우 선수 같은 이 일단 많이 죽었다. 자 일단은 시선 끌어놓고 스톰 한방 썼죠. 네. 돌방 돌아가면서요. 네. 지켰어요 포지. 오 도메. 그냥 이 스파이어 건설하고 이 게임을 그래도 뽑아가면서 나름 할머니 만들고 있어. 경기를 준비하는 것을 좀. 네. 이거 먹어야 돼. 나가 있는 거 빠져놓거든. 지금 당장 뛰어다니고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은 질럿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말씀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병력은 이제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병력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에도 다수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거는 럭커야. 공격 누르면서 네. 무조건 꺼내. 그러면서 히드라인데 소스가 이제 멀티 먹느냐 뽕 뽑느냐 그 차이거든요. 와 방위로 보수됐네 그래도. 도메. 일단은 위치에다가 병력 옮겨놓고 해쳐. 아니 그 방위로 빠른데? 안전에서 짓는 듯한 모습이 김명훈 선수가 보여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플레이합니다 김명훈 선수. 아 루스가 안 들어. 여유가 있고 정면에서 뚫릴만한 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거로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뭐 러커를 선택하건 뮤터를 선택하건 지금 자원을 천천씩 모았었던 그 상황에서 와! 때문에 이거 터졌어요. 더 무서운 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 자 내려가다가 좀 시야 없었던 도재욱 선수의 셔틀이 터졌습니다. 진짜 애매한 위치에 떠 있는 오버로드 하나 때문에 네. 셔틀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선보다 가장 먼 동선으로 한번 쓰면서 지금은 상대방을 밀고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와, 그렇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으로 경기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 럭커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구도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완전히 그 밀봉된 상태가 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의 드라군들이 한 부대 이상 쌓여서 바깥쪽에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상황도 템플러가 늦게 찍혔었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리고 드라군이 충원이 돼도 사실은 저 위치에서 화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너무 힘들죠.
셔틀이 잡히면서 타이밍을 못 뺏었기 때문에 엉덩이에 발을 살짝 걸치고 있는 이 연탄밭을 그냥 한 번에 화력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좀 쉽지 않아 보이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블로커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입구 조이기거든요. 아 이거 나갈 수 있는 힘 벌써 셔틀이 터졌기 때문에 화력면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템 찝어야겠는데 템 찝어야겠는데 그래서 뚫고 나가다가 뭐 결국에는 힘이 빠져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프로토스의 고난의 어쨌든 가지밭길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아...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와 템 뚫는 거 봐 미쳤어. 템블러 숫자, 만화 있는 템블러 숫자가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4기 네. 자 스톰 사용해서 히드라 숫자는 꽤 많이 줄였는데 히드라보다 이렇게 뒤쪽에 받치고 있는 결국 러커 숫자를 꾸준하게 줄이면서 공이업! 풍도를 뚫지 못하면은 아이고 스톰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게 드라가 없다 드라가 스톰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스톰이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 옥저버도 다 죽어요. 가스 유닛이 정리해거든요. 바로 이 러커밭을 확 하고 뚫어버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야 제공까지 했습니다. 옥저버 다 터뜨렸어요. 그게 가장 까다로운 거죠. 러커가 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건데 히드라의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옥저버 제거함으로써 옥저버 한 마리면 언제든지 또 그거 잡으면 못 뚫어요. 토스는 그게 짜증나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와 연탄 됐다 그냥 아예 나도 확장이 좀 돌아가는 공이업 됐지. 와 예. 이거 끝났습니다. 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또 적은은 어 나 15분 잠깐만 14분 30초에 끝나면 되잖아. 문제는 14분 30초까지만 잠깐 해봐. 재충전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밀고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러커 다수가 있고 이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시야 확보까지는 그리고 15분 30초 네, 그 사이까지 하면 돼. 눈대중은 대충 맞춰서 잡아놔야 되는데 평균까지 줄어들고 있고 타이틀 플로어가 눈에 보이는 게 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히드라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옥저버 나오면 옥저버 톡 네,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제발! 주요 가스병들 많이 잡히거든요. 네. 와, 완전 가지밭 질러 다 놓아요. 20초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네, 그냥 사라졌어요. 이 물량 차이, 화력 차이가 좀 계속해 벌어지고 있는 10초! 상황이고. 이제 투대에 맞게 방어도 먼저 이형을 갖추긴 했습니다만 밀봉된 네. 상태에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다 보니까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1분이야. 됐어. 일단 안정권이다. 여기서부터 1분이야 이제. 아니죠. 어! 됐어! 처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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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거 아니야? 한 거 같은데? 한 거 같은데? 네, 김명호 선수도 굉장히 맞지? 했어 이거 방금 30초 딱. 아이고!